자, 580번 갑시다. 마이너스 6과 15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었다 라고 했네. 그치? 얘들아, 두 수 사이에 m개의 수를 넣었으니까 실제 그러면은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n 플러스 2개가 되겠지. 맞죠? 자, 수열 이렇게 만들었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자연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맞죠? 우린 일단 첫 번째 얘를 갖다가 얘가 지금 얘가 A1이니까 얘를 우리는 새로운 그냥 BN 수열이라고 한번 해보면 얘는 B 뭐가 되겠니? 1이 되겠지. 그리고 A1이 B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5는 뭐가 되겠어? B, M 플러스 2가, M 플러스 2가 되겠지. 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항의 개수가 바로 뭐니 얘들아? 항의 차가 공차의 개수가 되겠지. A2가 있고 A5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A5, A2, 그러면 여기서 5에서 1을 뺀 뭐가? 3개만큼의 뭐가 있다는 거야? D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A2에서 A5가 되기 위해서는 공차 3개를 모아야 된다?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렇게 3번 가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넘버에서 여기 있는 넘버를 뺀 것만큼의 뭐가 생긴다? 공차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n 플러스 2고 얘가 지금 1이니까 n 플러스 2에서 2를 빼면 몇 개가 되겠어? n 플러스 1개의 뭐가 생긴다? D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게 이제 얼마가 돼? 15에서 마이너스 6을 빼니까 뭐가 되겠니? 21이 되고 D가 뭐라 그랬습니까? 2분의 1이라고 했네. 맞지? 그러니까 m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넘어가면 42가 돼서 최종적으로 m이라는 거는 41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네. 아시겠죠? 항상 m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새로운 bn수열을 생각하시고 m 플러스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사실 뭐 이런 멘트는 뭐 아주 많이 나왔던 멘트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볼게. 581. 선생님. 응. m 플러스 1이 맞군요. 응. 자, 581. 얘들아, 자, 봐. 중요한 개념이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AN 뭐라고 불러요? 일반항. SN 뭐라고 불러요? 합.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 1차. D, N,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D는 뭐지? 공차지. 공차를 기울기로 하는 1차 함수. 오케이?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자, 다시 공차를 뭘로 하는? 기울기로 하는 1차 함수. 되셨죠? 자, SN. SN은 어떻게 되는 거니? D분의 DN 제곱 이렇게 가겠지. 그치? 공차의 절반을 뭘로 하는? 최고차항으로 하는 2차 함수. 이렇게 보시네. 그치? 그래서 쌤은 앞으로 일반항하고 관련된 문제는 1차 함수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낼 것이고 합하고 연관된 거는 n에 관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내겠다. 왜?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놀 만한 아주 가벼운 쉬운 존재들이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갑시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거는 몇 D지? 몇 D? 5D. 맞죠? 선생님이 항의 넘버만큼이 뭐라 그랬습니까? D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치? 자, 5D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15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D는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AN은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AN은 뭐라 그랬냐? DN 이렇게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N 이렇게 갈 것이고, 맞아, 안 맞아? 여기 꼬랑지만 내가 저 결정해주면 되겠지? 꼬랑지 결정하기 위해 얘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뭐 집어넣었을 때? 8 집어넣었을 때 그럼 얼마? 38에 24.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4가 나와야 되겠지?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그렇죠. 마이너스 60 얼마? 8이 필요하겠지. 그래야 24가 됐을 때 뭐가 돼? 마이너스 44가 되니까. 8 집어넣으면 24잖아. 24인데 마이너스 44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68이지?
맞죠? 네. 자, 그래서 AN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아, 뭐 자꾸 AN이야. 안 보고 티 내지 말고, 그렇게. 이해 안 되시면 영상 꼭 보세요. 빨리빨리 이해 안 되시면. 자, 어쨌든 AN은 이렇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는 우리가 뭐로 보면 된다고? 아, Y는 3X-68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역이 뭐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냥 자연수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간에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겠어? 3X-68이니까는 뭐 이 정도로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68이 될 것이고. 됐습니까? 자, AN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죠? 절대값 씌우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뭐 V자 모양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일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된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일반 함수라면 여기 있는 값이 뭐니? 정확히 딱 떨어지겠지. 그런데 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X가 뭐가 된다고 얘들아? 자연수야. 1, 2, 3, 4 이렇게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값이 꼭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만 조금 뭐 하면 된다? 조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AN이라는 친구가 3N-68이야. 그러면 얘는 자, N에 뭐가 들어갔을 때 N에 20 양수가 되려면 음수가 되려면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니? 22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지. 맞죠? N이 20이 들어가면은 AN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았죠? 자, N이 보면 23이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뭐가 더해진 거야? 3이 더해진 거죠. 그러면은 AN은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 절대값을 씌웠을 때 N이 K일 때가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친구도 절대값을 씌우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니? 2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N이 음수 쪽에서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최소값이 2가 될 수가 있고 양수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최소값이 얼마 가능해? 1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결론적으로 N이 K일 때 얼마일 때? 23일 때 최소값 얼마?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24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n이라는 값이 원래 얼마냐면은 3분의 68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22. 얼마 얼마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수열이라는 거는 얘를 우리가 이렇게 직방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자연수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소수 형태로 나오면 이거의 전후값을 따져봐라 이 얘기야. 왜? 자연수만이 x값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22. 얼마 얼마면 22를 여기다가 넣어보고 22를 넣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전후값 20 누구를 넣어봐? 3을 넣어봐라. 그 얘기야 선생님 말은. 23을 넣으면 69니까 그때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리고 절대값에서의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2도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1이 되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바로 뭐다?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됐죠? 자, 넘어갈게요. 582.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에 대하여 A15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자, 그러면 A2가 20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아까 분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차 수열은, 자, 보자. 등차 수열은 DN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이거 우리 몇차 함수라고? 1차 함수야. 1차 함수면은 모양이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 어떻게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거 원리 알면 되게 간단하다고. 이렇게 증가하든지 이렇게 감소한다고 쳐보자 어쨌든 간에. 그치? 그러면 결국에 A2가 20이란 친구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가는 케이스가 있고,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플러스에서 1부터니까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가겠지. 그치? 얘들아, A1이 플러스야. 그 다음에 A 뭐 N번째도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로 가는 것들은 당연히 문제 내는데 메리트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어. 이런 거 절대값 씌워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이런 거 문제 안 나온다고. 그래서 문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얘들아?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는 케이스나 또는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되는 케이스들이 문제 내기가 아주 좋은 소재지. 절대값 쉬우면서 다 양수 만들어가지고 뭔가 니네한테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A2가 20이란 얘기야. 그럼 출발이 어디니? 양수 쪽이잖아. 그럼 출발이 양수 쪽이면 되더라.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겠니? 당연히 이게 아니겠지.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A 두 번째는 뭔가 양수야. 근데 적당한 시점에서 뭐가 돼? 당연히 음수 쪽으로 파고 내려가겠지. 그래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양수 만들어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이것저것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이게 파악이 된다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A5하고 얘들아 A10의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누가 음수란 얘기야? 보자마자 A10이 음수다. 이 얘기야. 이 얘기 하자고 하는 거야. 그냥 A2가 양수인데 A5가 다시 음수가 됐다가 A10이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거는 안 일어나. 왜? 무슨 함수니까? 1차 함수니까. 선생님이 방학 때는 1차 함수하고 엮어서 막 하진 않았어. 그리고 좀 복잡하니까 그냥 등차수를 충실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이제 니네가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했다면 이런 관점으로 엮어서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특히 절대값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등차수리 좀 고난이도 문제들은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되게 수월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결론은 등차수리라고 이제 절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가거나 양에서 시작해서 음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D는 당연히 0보다 작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동 아니야 그냥? 맞죠? 양에서 음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y값이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음수에서 만약에 양으로 간다 그럼 당연히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차는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만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아예 딱 뭐 하는 거야? 절대값 나오면 염두에 두시고 바로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A2가 지금 20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아 초반이 양수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면 적당한 후반 쪽에 갔을 때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특히 뭐 얘가 나오면서 더더군다나 확실해졌는데 얘는 아 A5는 마이너스 A10하고 똑같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A 더하기 몇 D? 4D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D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차피 등차수열은 미지수가 몇 개니 얘들아?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첫째 항하고 공차하고 미지수 두 개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나에게 뭐가 조건이 두 개가 주어지면 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A2라는 게 뭡니까? A 플러스 D 아니에요. 얘가 20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하고 당연히 얘네 넘어오면 2A 더하기 13D가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엮어버리면 A하고 D하고 다 구했잖아. 다 구했으면은 뭐 끝난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은 뭐 A15 구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런 함수식으로 엮어가지고 설명을 굳이 하냐, 절대값 이런 거 나왔을 때 괜히 이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아주 단순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손쉽게 582번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문제 583은 뭐 대놓고 쉬운 문제네요. 세 양수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 봤을 때 얘들아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야.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 A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하나니까 당연히 나는 식 몇 개만 세우면 돼? 한 개만 세우면 돼. 어쨌든지 간에 등차수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뭐 대놓고 뭐 이용하라는 거지? 등차? 중앙 이용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의 몇 배가? 두 배가 바로 그냥 4A-2가 두 개 뭐 하는 거? 더한 거니까 갑자기 왜 곱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하시면 됩니까? A값 구하면 A값이 뭐 두 개 나올 수가 있겠네, 그치? 근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되게 하는 A를 컨택을 하셔가지고 그냥 세수의 합 구하시면 끝나는 그런 문제네. 됐죠? 넘어갑니다. 584. 584는 X표 치세요. 584는 조화수열인데 조화수열은 극과 과정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에 극나란 아주 악마 같은 성질이 있는 선생님 아니고서는 584번 같은 문제는 나올 확률이 선생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설명해줘도 상관없지만 괜히 몰라도 되는 거를 굳이 끌어안고 가서 막 애쓸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 아예 빠졌어. 이렇게 문제 내면은 징계받아. 그걸 감수하면서 이 문제 안 내겠지 뭐 굳이. 이건 조화수열이라고 조화수열. 그 마플 교과서 보시면 등차수열 다음에 조화수열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화수열은 이름만 그냥 알아. 어떤 수열이 있는데 역수를 취했을 때 뭐가 되는 거? 등차수열이 되는 게 조화수열이야. 그리고 이 조화수열은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있잖아 얘들아. 근데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산술평균은 조화, 기하, 산술은 기하보다 크거나 같다. 기하는 조화보다 또 크거나 같다. 이런 관계식이 있어서 예전에는 다 배웠던 애들은 선배들은. 지금은 싹 없어졌어. 없어진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아예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스킵하세요. 자, 585. 585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단순한 문제라서 어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공차가 뭐라 그랬니? 3. 그러면 하나 x, 하나 x 빼기 뭐? 3. 하나 x 더하기 뭐? 3. 미지수 몇 개? 한 개. 직각삼각형 피타 아저씨. 이용하면은 x가 바로 풀리겠죠? 됐죠? 다음 문제. 자, 등차수열의 합 나왔네요. 등차수열의 합은 합공식은 얘들아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쵸? 자, SN이라는 거는 일단 가장 쉬운 게 뭡니까? 2분의 항의 개수에다가 항의 개수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2분의 이 마지막 항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AN이라고 보시면 돼. N번째 항, 알겠지? 그럼 N번째 항이면 얘기가 A 더하기 N-1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하고 A만 그냥 더한 거니까 그러면 N에다가 AA니까 2A 더하기 N-1D라는 이러한 공식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공식 그 다음에 이러한 공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시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긴 한데 이거는 좀 기억해놓자. 뭐는 기억해놓자? 내가 D를 알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쪽 공식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 그러냐면 AN은 이거든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AN은 얘를 택할 거냐에 뭐가 아니라는 거야?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거와 얘를 택하는 선택지는 뭐냐면 마지막 항을 내가 알면은 얘를 택하는 거고 마지막 항을 모르고 내가 뭐를 알아? 공차를 알아. 그러면은 얘를 택한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항과 공차에 뭐 어떤 정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느냐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야? 판단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일단 공차를 알거나 마지막 항을 알면 마지막 항을 통해서 공차를 구할 수가 있고 공차를 통해서 마지막 항을 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이라는 어떤 개수가 지정되지 않으면 마지막 항을 알아도 내 공차를 못 구할 수도 있고 공차를 알아도 마지막 항을 못 구할 수 있어요. 항의 개수가 뭐하면 결정되지 않으면. 그럼 어쨌든 간에 N이라는 값을 미지수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두 공식을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N만 한 거는 이걸로 바꿔가지고 다 쓰시면 편하기는 해요.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N이라는 값이 뭐 하면? 결정되지 않으면 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를 알아야만이 D를 통해서 L을 할 수 있고 L을 통해서 D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은. 근데 N이 미지수가 돼버리면은 그렇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공차가 3이야. 항이 몇 개인지 몰라. 마지막 항 뭐야? 모르잖아. 마지막 항을 알아.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공차가 얼마야? 모른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고 하셔라 라는 말씀을 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자 586번 한번 보시면 여기도 2하고 102 사이에 n 플러스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쵸? 그러면 항은 몇 개가 됩니까? N+. 항은 n 플러스 몇 개가 됩니까? 4개가 되겠죠. 항은 왜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리고 이 친구를 새로운 뭘로 잡자 얘들아? BN으로 한번 잡아보면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겠죠. 얘가 네 번째 되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겠죠. 그쵸? 얘는 그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3번째가 되고 얘가 N 플러스 뭐가 됩니까? 네 번째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구하라고 했잖아.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11, 12, 13 이렇게 바뀌겠죠. 물론 당연히 B입니다. B번 B니까 이렇게 됐어요. 물론 A로 그대로 놓고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그냥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실수만 안 하시면 돼.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문제는 뭐냐면 E가 있고 그 다음에 뭐 B2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B3 쭉 가서 BN 플러스 3이 있고 102가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 상황에서 B11, B12, B13 이 세 개가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알죠? 자, SN에서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니 얘들아? 2분의 항의 개수,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4개가 되겠지. 최고차, 아니 첫 번째하고 마지막 알죠? 얼마입니까? 104가 되겠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1092가 된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뭐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이제 52가 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얘는 뭐가 되겠어? 21이 됩니다. 얘가 21. 알겠죠? 그러면 N 플러스 4가 뭐가 되는 거니? 21이잖아. 그러면 N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 뭐 17 이 정도로 뭐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N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은 N 플러스 4가 21개라는 거니까 아 니네는 항이 모두 몇 개라는 거야? 항이 모두 몇 개? 항이 몇 개? 21개. 맞죠? 맞죠? 21개 맞죠? N이 17일 큰 의미가 없다고 얘는. N 플러스 4개니까 어차피. 21개야.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공차 중앙을 굉장히 공들여서 여러분들 선물했대. 설명했어요. 그쵸? 자, 21개니까 여기 몇 개? B1부터 어디까지? B10까지 있겠죠? 10개. 21개니까 이쪽 10개, 이쪽 10개 하면 가운데 하나 있을 거 아니야. 홀수개니까 무조건 가운데가 있을 거 아니야. B11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B12부터 B21까지 또 이렇게 있겠죠. 여기 10개가 있고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10개. 얘가 가운데. 됐어? 이 B11 얼마인지 바로 나와 안 나와? B11. 21 얼마예요? 잘 몰라요? B11은 얘네 둘이 더한 거에 절반이죠. 이게 선생님이 등자 중앙이라고 했죠.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뭐 하니까 다 똑같잖아. 이게 등자 중앙이잖아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B11은 당연히 뭐가 된다 얘는? 그렇죠. 52가 된다는 얘기지. 104니까. 괜찮죠? 그럼 이 친구가 50이고 얘하고 얘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 얘들아? 공차를 알아야 되겠지. 그럼 공차는 뭐 간단히 구할 수 있잖아. 얘네가 이미 몇 개라는 걸 내가 알았어. 21개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얘를 빼. 마지막 항에서 얘를 빼면은 공차가 몇 개래? 20개가 되겠지. 얘가 21번째 항이고 얘는 첫 번째 항이니까 그러면 20D가 100이라는 거니까 D는 뭐가 돼야 되겠어? 5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은 뭐 57 그 다음에 얘는 뭐 62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이것도 다 더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곱하기 뭐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둘이는 또 뭐가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등차 중앙관계가 될 거니까 답은 171, 4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곱하기 3이지. 이게 3개잖아, 3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라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개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쉽게 말하면 평균이야.
니네 세 과목 평균이 만약에 90이라면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모든 과목이 한 90, 90, 90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냥. 등차 중앙은 평균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58번. 풀어보세요. N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N개의 항으로. 처음 4개는 26, 마지막 4개는 134야.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4개니까, M마 3, M마 2, M마 1, N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처음 4개 26, 마지막 4개 134. 더해. 얼마야? 160. 여기까지는 다 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는 몇 개 세트가 나옵니까? 4개 세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2개, 3개 몇 개? 4개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4개 세트가, 지금 2개씩 묶은 거, 그치? 어. 2개씩 묶은 친구들이 4개인데, 그게 얼마라는 거야? 160이란 얘기잖아. 오케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네모는 뭐가 되겠어? 40. 네모는 항이 몇 개? 2개. 항이 몇 개? 2개. 그치? 네모는 항이 몇 개? 2개. 2개를 더한 게 얼마라고? 40. 그러면 이 두 개를 선생님이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랬어? 등차 중앙 입장에서 보면 등차 중앙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니? 이별이지, 이별. 아, 슬프다. 등차 중앙의 별이면 얘는 이별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러면 이별이 40이 되는 거니까 등차 중앙은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얘가 얼마라는 거야? 20.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다 뭐라고 얘들아? 이것이 이거하고 똑같다고. 등차 중앙 평균이니까. 되니? 그러면 N개의 20이 합이 얼마란 얘기야? 260이란 얘기죠? 맞잖아? 약분하니까 얘는 얼마? 끝났네요. 선생님이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쌤 설명 들으면 되게 쉽게 느껴져. 근데 니네 못 풀어. 수열 앞으로 그런 파트들 되게 많을 거야. 다음 시간도 분명히 이럴 거야. 그러니까 풀어보고 오시면 참 좋은데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못 풀어요. 진짜 좀만 어려워지면 너희들 접근 못해. 근데 이렇게 설명 듣잖아. 어떠니? 어려우니? 아니 어렵지가 않아. 진짜로. 자, 588.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첫째 항이 얼마니 얘들아? 44구요.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인데 sn의 최대값과 그때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sn은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 뭐 알고 있냐면 자 sn 공식이 어떻게 되니 얘들아? 2분의 n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88 2a니까 플러스 n-1 뒤잖아, 그치? n-1에 마이너스 얼마니?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n n 마이너스 3n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얼마니?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85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85n 이게 바로 sn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게 왜? 왜 마이너스 85n이에요? 어? 왜 마이너스 여기? 네. 첫째 그렇구나. 아, 왜 잘못 봤어. 88이네. 그게 뭐가 되니? 91입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 그쵸? 지금 sn이 이거랑 이거거든. 그러면 sn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들아?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일 때 항상 우리가 최대인 건 알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n은 무조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뭐할 때?
조금 떨어져 있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 어쨌든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최대야. 그치? 그러면, 자, 최대 값과 그때 n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할 수 있냐? 얘는 2분의 1로 이렇게 묶어, 자, 마이너스 2분의 3 n제곱 플러스 91 n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내면 n제곱이 되고 얘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9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서 뭐, 너무 복잡하다. 그치? 아니 나 이렇게 안 할래.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 또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an은 뭐니? an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하시고 플러스 1 집어넣을 때 얘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40 얼마가 되겠어? 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거일 거 아니야. 그치? 뭐 맞죠? 그러면은 플러스에서 뭘로 와?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다다랐을 때 얘를 더하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으니까는 여기 바로 전 거까지를 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가 최대가 되겠지. 물론 여기까지 해도 최대가 당연히 되겠지. 그치? 얘가 만약에 뭐라면 자연수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다음 거 하면 당연히 음수가 이제 포함되니까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얘가 양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한까지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n이라는 거는 크다, 뭐보다, 3보다 47이니까 얘는 15.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네. 즉 15번째 한 15. 얼마 얼마보다 크면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까지 더할 때가 얘들아 그게 되겠어? 15번째 한까지 더했을 때가 뭐가 되겠니? 최대가 되겠지. 왜? 여기가 15번째 항이고 여기가 16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6번째 항부터는 뭐니까? 음수니까 양수까지만 더할 때 당연히 최대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겠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S 뭐가? 15가 맥시멈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제 이렇게 일반 항도 알고 15까지라는 거 알면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좀 편하겠지. 그러면 S15라는 거는 2분의 15고요.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44 더하기 마지막 항 얼마야? 여기다 15 넣으면 마이너스 45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 46이니까 약분하면 20 뭐가 되겠어? 3.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차함수로 가면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빨리 딱 떨어지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기는 하죠, 사실은. 근데 이차함수로 구하는 건 째랑 구하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아. 다르게 나오는데. 근데 다르게 나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SN이라는 게 그 나중에 문제 가지고 와 질문해. 이게 하여튼 그때 자 봅시다. 589번이네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4인 등차수열 an이 있다 라고 했어. 그치? an 빨리 구해버릴까? 뭐 간단하니까 an은 뭐라고 해더라? dn이가 4n 이렇게 되겠지. 그치? 1 대입했을 때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제 an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랬을 때 bn이 뭐냐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이거 뭐니 얘들아 이거? 이거 sn이지. sn an에 대한 sn이지. sn은 n에 관한 몇 차씩? 2차씩. 맞죠? 2차씩. 그거를 갖다가 n으로 나눈 게 바로 뭐냐? bn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an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인데 그거를 n으로 나눴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n에 관한 뭐가 되겠어? 1차식이 뭐 어쨌든 되겠지. 그랬을 때 b0부터 bn 이것이 n 이꼴 p일 때 최소값을 갖는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해서 제법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인데, 한번 보시면 당연히 나는 누구를 일단 먼저 좀 구해야 되겠어?
AN에 대한 SN을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구해보시면, 자, SN이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N개죠? 자, N 하시고요. 자, 내가 지금 얘들아, 최고차항을 알아볼라. 그러니까 그 가장 마지막 항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어떤 공식으로 가야 된다고? 공차하는 공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첫 번째 항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90 플러스 m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2분의 n 하시고요. 4n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94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럼 2로 약분하면 2에다가 얼마니? 마이너스 47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SN이라는 거는 EN-47에다가 N을 곱하는 게 바로 AN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뭐 됐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런데 BN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SN을 갖다가 N으로 이렇게 나눈 거에 얘가 이제 BN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뭐 약분하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BN이라는 거는 EN-47이라는 얘도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친구가 뭐일 때? 아, N이 P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했을까? 왜? 당연히 생각을 해보면 띵띵 EN-47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지금 가는 상황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7이고 마이너스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를 더했을 때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최소가 되겠지 이때는.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양수가 되는 게 어디서부터냐를 내가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n이라는 거는 2분의 47 해가지고 23. 얼마 얼마 뭐 5지 이렇게 저 이렇게. 그러니까 23.5보다 크면 양수야. 그러면 당연히 얼마일 때 n이 23일 때가 뭐가 되겠어?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bn의 일반항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면 일반항 알고 있는 상황에서 SN은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다고? 첫 항과 마지막 항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2분의 얼마? 23 하시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5가 될 것이고 맞지? 23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46이니까 마이너스 23, 23 제곱이 되겠네. 23 제곱이 얼마니? 576인가? 잘 모르겠다, 나도. 어쨌든. 계산해보세요. 그래서 답은, 얘는 이제 마이너스 529네요. 그래서, n이 2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29라는 답을 갖는다.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고, 표현이 여기서 약간 bn이 이렇게 나와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하고 봤더니 뭐 별거 없는, 그냥 겁내지 말고 풀면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쉴 수 없어요, 우리는. 자. 오케이. SN은, 잘 들어봐. SN은 2분의 DN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왜 이런지 모르는 친구들은 마플 교과서 영상 다 보세요, 선생님 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제곱의 몇 배가, N제곱의 두 배가 공차가 되는 거지. 맞죠?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n제곱의 2배면 뭐가 되겠어? 6이 될 거 아니야, 6. 얘가 3이니까. 이거의 2배가 뭐란 얘기야? d가 아니고, 자, d가 아니고 몇 d란 얘기지, 얘들아? ed란 얘기지. 왜? 2, 4, 6, 이렇게 짝수들만 모아놨으니까. 그러면, 아, d는 얼마란 얘기지? 3이란 얘기가 되겠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됐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A1부터 A19까지가 얼마냐 지금 이 얘기거든. 그럼 이것도 봐봐요, 얘들아. A1, A3, A5, A 뭐 이렇게 7 이렇게 가서 A19까지 있어. 그럼 얘네들은
여기 A2가 있고, 여기 A4가 있고, 여기 A6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A20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는 뭐가 되지? D가 되겠지. 여기서 얘를 빼면 D가 되겠죠? 여기서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D가 되겠죠? 여기서 얘 빼면은 또 D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하면은 D가 몇 개가 되겠어? 10개가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는 나에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누구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거에 대한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 구한 다음에 10D를 뭐 하면? 빼면 누가 나온다는 거지? 얘네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에 대한 정보는 내가 알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은 구하시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 1대1로 상대해주는 생각을 하시라고. 무리 대 무리 상대하지 말고 1대1로 다이렉트로 자기 가까운 친구하고, 알겠어? 그러면 얘네 D, 얘네 D, 얘네 D, 얘네 D, 얘네 D, 얘네 D, 얘네 D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10D만큼이 얘네보다 더 있다 그 얘기니까 이거에서 10을 집어넣은 거. 자, 왜 그러냐면 얘가 19면은 얘가 어디까지 되겠어? 20까지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에서부터 20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습니까?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다시 말하지만 뭡니까? SN이잖아. 그치? SEN. 그러면 20까지가 당연히 여기 N에 뭐가 들어가야 돼? 10이 들어가야 되겠지. 맞죠? N에 10이 들어가야 얘가 S20까지 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0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10이 들어가면은 300에서 얼마를 빼는 거니? 20을 빼는 거죠? 300에서 20 빼는 거니까 200 얼마에서 80 마이너스. 몇 D 얘들아? 10D. 우리 아까 D 구했죠? D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이라고 했네요. 10D니까 얼마 빼는 겁니까? 30 빼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못 풉니다.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수열이 이렇습니다. 그냥 기본 문제는 정말 쉬워. 니네 뭐쌤 같은 거 풀어보면은 정말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 못 풀어요. 익히셔야 돼. 그러니까 익히기 되게 많습니다. 자, 591번 볼게요. 여기는 일단은 A1이 나에게 32라는 정보를 줬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뭘까 얘들아? AN에서, 자, AN에서 2를 빼서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뭐가 되겠어? 공차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얘가 공차고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우리는 AN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항이 얘가, 1일 때첫 번째 항이 얘가 나오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니?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내려오는 함수잖아. 그치? 마이너스니까. 내려오는 함수는 어디까지? n이 뭐일 때? 17일 때 정확하게 얘는 뭐가 되겠어? a 17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1부터 a16까지를 뭐하고, 얘네는 그냥 더하고. 어차피 양수니까. 맞지? a17은 뭐하고?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뭐니까? 0이니까. 맞지? 그 다음에 A18부터 A 어디까지? 30까지는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되겠지. 얘네는 뭐가 될 거니까? 음수가 될 거니까. 괜찮습니까? 내가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하고 2번 이제 계산해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여기 빈출이라고 써있지만 정말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거는 대놓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방식이로든지. 근데 이런 방식이 제일 귀찮아. 차라리 최대 최소를 물어봐 버리면은 그냥 0이 되는 그 지점만 찾아버리면 되는데, 얘는 거기를 넘어서 그냥
어디서 어디까지 합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의 답은 그럼 어떻게 되겠니? 2분의 항이 16개잖아. 맞지? 그리고 A5는 얼마니? A5는 32가 될 것이고 A16은 16 주면 32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번이고 2번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자 18 집어넣으면 얼마니? 36이잖아.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양수해버리면 돼요. 양수치고 해주면 돼요. 2 30 집어넣으면 얼마니? 60이니까 26이 되겠네. 플러스 26. 항은 몇 개입니까? 여기서 얘 빼고 더하기 1. 알고 있죠? 30에서 얘 빼면 얼마야? 12에다 하니까 1, 13.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은 우리가 찾는 답은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중요한 건 뭐니 얘들아? 열심히 하셔가지고 스피디 있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됐습니까? 자, 왜? 뭐가 문제인데? 저 592번. 592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이제 어쨌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못 풉니다. 여러분들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자, 한번 봅시다. 공차 D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수열 TN을, TN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TN은 뭐니 얘들아? 그게 뭐 홀수들은 양수고 짝수들은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했네. 그쵸? 맞죠? 응. T4는 마이너스 2D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T 홀수일 때하고 T 짝수일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T 홀수라는 거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T가 홀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묶으려면 마이너스 D가 나오니까, 나 같으면 홀수계라면, 얘는 그냥 냅두시고, 이렇게 묶어주면 차라리 뭐가 나오겠어, 얘들아? 플러스 D가 나오겠지. 맞아요? 어차피 홀수계니까 어디든 하나는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맨 앞에 것에 남겨놓고, 나머지 두 개씩 묶어주면, 묶음 개수에, 반절만큼의 D가 나오겠지. 10개 묶음이 생기면 5개 D가 나오겠지. 2개 묶어져서 1개 D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 T 홀수라면은 A1 남고 그 다음에 뭐란 얘기 얘들아? 묶은 개수. 그러니까는 어떤 묶은 개수의 반절만큼의 뭐가 나온다고? D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지금 2N이지 2N. 2N 더하기 하나지. 2n. 항이 두 개일 거 아니야, 여기가. 그치? 두 개. 플러스 1이면 2n 더하기 1이지. 자, 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t2n 플러스 1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항이 하나가 생기고, 여기가 뭐가 생긴다는 얘기냐, 얘들아? 여기 뭐가 생긴다? d가 생긴다. 아니, nd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2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항이 2n 플러스 1이 홀수잖아, 홀수. 한 개 놔두고, EN계를 짝꿍 해줬지. 그래 안 그래? 그럼 EN계를 짝꿍 해주면 그 짝꿍에서 D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맞습니까? 지금 뭐 알겠다는 표정이죠? 어쨌든 ND야 ND. 이렇게 ND. 그쵸? 그 다음에 T 만약에 EN 하면 T EN은 짝수계잖아. 그래 안 그래? 짝수계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이렇게 묶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묶어버리면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남겨놓고 여기를 이렇게 해놔버리면 또 여기 누가 났는지 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는 어쨌든 가까운 친구하고 묶어서 뭔가 쇼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D 얘도 마이너스 D 즉 2N계면 N계의 마이너스 D가 나오겠죠. 되십니까? 두 개일 때 D 하나 네 개일 때 D 두 개 6개일 때 D 3개, 10개일 때 D 5개 남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ND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해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열은 진짜 쉽게 내는 학교들하고 어렵게 내는 학교들 난이도 차이가 그냥 하늘과 땅이야, 진짜. 다른 파트보다도 더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다 모의고사성 문제야.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T4는 뭐니? 짝수니까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되겠지. 2. 2 집어넣으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D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2n 플러스 1은 a에만 남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a에는, 자, 봐봐. 이거는 뭐니, 얘들아? a1은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플러스 nd잖아, nd. 그러면 얘는 뭐가 되니? am 플러스 1이 되겠지. am 플러스 1이 a1 플러스 n, 그러니까 n, a니까 nd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an이 아니라 am 플러스 뭐가 된다? 1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d가 마이너스 2일 때, d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죠? 얘는 몇 개? d가 두 개.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얘는 d가 세 개, 마이너스 6.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얼마? 20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55 곱하기 마이너스 2. 110이 아니고 마이너스 110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너는 틀리고 틀렸다. 그러면 아닌데? 아, 마이너스 2일 때, 아, 짝수네요. 짝수면 마이너스 D잖아. 그치? 다시 지금 D가 마이너스 2인데 두 개 묶었을 때 마이너스 D가 생기는 거지. 근데 D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어디까지? 20까지. 그러면 2로 묶어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55 곱하기 2니까 110 맞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539번은 이제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맞죠? 죽긴 하겠어. 자, a에는 tn 이렇게 된다고. 무리하지 마세요. sn은 2분의 tn 제곱 이렇게 간다고. 두 가지 꼭 기억해. 알겠지? 네. 자, 봐. 이럴 때 am 바로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거 1이잖아. 네. 두 배라고, 두 배. 알겠어? 그리고 sn이 상수항이 없는 경우하고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고, 상수항이 있는 경우 뭐 n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수항이 없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an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당연히 a1과 s1이 어떨 수밖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7이잖아. 맞죠?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마7이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랬어? an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얘가 0보다 작은 n 값은 몇 개 있겠니? 1부터 4까지 4개 있다.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됐죠? 자, 595 보세요. 595.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에 대한 다항식 이것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sn이다. 뭐 sn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 다 알죠?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더라? n 집어넣으면 되잖아. 나머지 정리 다 아시죠? 네. 자, 그래서 n자리에 집어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2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그러면 an 바로 구하자는 얘기야. an이 뭐야? 얘가 2잖아. 그치? 이거의 몇 배? 두 배니까 4n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꼬랑지가 없잖아. 꼬랑지가 없으면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을 때 똑같게 되면 된다고.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 그러면 이게 그냥 an이 되는 거야. 자, ak가 얼마라고 얘들아? 44. 답 얼마? 11. 충분히 알아듣겠지? 네. 자, 596. 자, 여기 봐. sn이 지금 이렇대. 호랑지 있어 없어? 있습니다. 호랑지 있지? 이러면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안. an 구하는 거 잘 봐. 자, an 어떻게 구하냐? 똑같아. 여기가 뭐? 마이너스 4n 하시면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상수항을 어떻게 해주냐. 여기 있는 친구 없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하고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시 얘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어? 없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똑같으면 된다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14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14가 나오면 플러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SN을 통해서 AN 바로 구하는 거 좀 아시고요. 얘는 그 대신 N은 어디부터?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부터 가능한 거 알겠지? 선생님이 정확히 좀 체크해 줄게. 얘들아, AN이 자, 이거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둘 다 얘들아 자, 상수항만 지금 얘가 플러스 1 된 거잖아. 그쵸? 얘네 둘이 차이는 뭐냐면 일반항은 똑같아요. 둘 다 AN은 뭐가 되는 거니? 2N이고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둘 다 AN은 누가 된다? 이 친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차이는 뭐냐면 얘는 A 첫 번째 항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되는 거니? 3이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야. 얘는 3이야. 두 번째 항은 5, 그 다음에 7 이렇게 가겠지. 맞지? 얘는 첫 번째 항이 뭐냐면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이야. 즉 첫 번째 항이 얼마야? 4야. 4.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 여기에다가 그냥 1 더한 거야. 그냥 첫 번째 항만 얘는 4고 두 번째 항부터는 얘를 따라간다고. 얘를 따라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5, 7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하고 얘 차이는 뭐냐면 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항에서만 얘가 이만큼 뭐한 거야? 큰 거야. 두 번째 항부터는 뭐한 거야? 일반항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SN의 상수항이 있는 거는 어디만 딱 달라지는 거라고? 첫 번째 항만 얘가 없는 거보다 그만큼이 뭐 한다는 얘기야?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꼭 기억해 이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A2에서 A1을 뺀 거를 이것만 실수 안 하면 돼. A2 빼기 A1은 D가 맞기는 해. 그치? 공차가 맞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공차가 아닌 거야. 왜? 이러한 공차는 다 어디서부터 적용이 되는 거니 얘들아?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두 번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A2-A1은 그러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A2는 여기다가 구하면 돼. A2는. 그럼 A2는 얼마야? 10이 되겠지. A1은 뭐가 되겠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A1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15가 되겠지. 됐어요? 맞니? 10 얼마야? 21이니까 19지. 19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A2에서 A1을 빼면 얼마야? 빼면 마이너스 9잖아. 그래 안 그래? 자, 마이너스 4가 아니라 첫 번째 항이 5만큼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거보다 5만큼이 더 크단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A2에서 A1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맞아야 되는데 이 친구 때문에 A1이 5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 좀 잘 좀 확인 좀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그다음 틀렸죠?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잖아. 그치? 얘가 뭐가 된다? 얘가 음수가 된다. 넘어가면은 N은 4분의 18이니까 4점 얼마 얼마잖아. N이 4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음수니까는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자, SN은 N이 4일 때 최대값 37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SN 같은 경우도 N이 4일 때냐?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건 뭐지 얘들아? 얘가 양수가 될 때잖아. 그래 안 그래? 양수가 될 때니까 마이너스 여기서 음수가 되는 게 다섯 번째 항이라고 했지? 그럼 당연히 네 번째 항까지는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아까 19에서 뭐 하는 거니? 두 번째 항은 뭐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0이잖아. 그치? 처음만 9 차이 나고 나머지는 사식 차이 나니까 얘는 6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막 이런 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항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의 합이 이제 이거냐? 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오늘 공부할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로. 진짜 많아요.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SN일 때 보기에서 오른 것만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죠. 이렇게 꼬랑지 이렇게 넘버 개수의 합이 똑같으면 똑같아요. 그냥 알겠죠? 얘 21이잖아. 그렇지? 얘네 21이잖아. 뭐 간단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거는 아니 그냥 2 나눠버릴게. 2로 나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치? 2 나누면 되겠죠? 뭐 수학이 뭐 수열에서는 뭐 수학 법칙이 안 통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식에서. 그러면 얘하고요 몇 개 차이 나니? 3개 차이 나지? 3D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쵸? 자 그 다음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이것이냐 라고 물어봤네. 그치? 이거 잘 봐. 너희들이 공식을 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뭐냐? SN은 2분의 N에 대해서 A 더하기 뭐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지.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공식을 외우는 거 물론 좋아요. 좋은데 항상 우리가 이제 공식 외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런 어떤 n 값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니 얘들아? 당연히 어느 거나 올 수 있는 거잖아. 그냥 어느 거나 뭐 1도 올 수 있고 100도 올 수 있고 1000도 올 수 있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n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막 몰입감을 주고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특히 시그마 같은 경우 k가 1부터 n까지 n 이거 큰 의미 없어. 여기 n-1이 올 수도 있고 2n 빼기 2n 더하기 1로 올 수, 얼마든지 아무거나 올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n이라는 거에 너무나 몰입해서 공식을 그냥 딱 이렇게 굳어 있게 하지, 공식 얼마든지 말랑말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여기 봅시다. S 뭐라고 돼 있어? SEM. 그럼 SEM은 뭐니, 얘들아? 이거 지금 뭐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느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내 머릿속에 좀 잘 정립이 돼야 되냐면 등차 중앙에 대한 개념만 잘 정립되면 돼. 쌤이 니한테 등차 중앙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더한 거, 이런 게 다 등차 중앙 문제라고, 이런 게. 알겠지? 뭐, 세 개 있어가지고, 뭐, 이것이, 이거 두 배가, 이거 두 개 더한 거다. 아, 이런 거는 당연히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등차 중앙이고, 당연히 이제 좀 고급 레벨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등차 개념 선생님 설명했죠. 등차 중앙.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말 아니겠니? 얘들아, 첫 번째 양하고, 마지막 항 이게 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올 수도 있냐? 아, 첫 번째에다가 D를 더한 거, 그 다음에 당연히 마지막 항에서 D를 뺀 거 와도 상관이 없는 얘기지. 예를 들면 A1 더하기 AN이 오는 거나 공식에서 말하는 거야. A2 더하기 AN-1이 오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SEM이라는 거는 2분의 여기 뭐가 와야 돼? 항이 EM계란 얘기잖아. 그쵸? 당연히 EM이 와야 되고 그 다음 뭐가 되는 거니? 여기는 A1 더하기 A 뭐가 돼야 돼? EM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제대로 온 거야. 그쵸? 그러면은 E는 약분이 할 거, 약분하고 그러면은 이건지만 내가 체크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얘하고 똑같냐? 라는 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나는.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 뭐 m하고 m 똑같으니까 얘네는 문제가 안 되고, 그거 얘하고 얘하고 똑같냐 지금 그것만 체크하면 되잖아. 몇 개 플러스 했어? 네 개 플러스 했지. 그럼 여기서 몇 개 빼야 돼? 네 개를 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아 똑같은 거 아니냐 어차피. 얘가 끝에하고 끝에까지 이렇게 갈 거면 여기서 이렇게 네 개 전진했으면 네 개 후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끼리 갔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된다고요, 수열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어떻게 와야 되니? 네. 얘는 A1에서 4개가 왔잖아, 그치? 4개가 쫙 플러스 됐지? 그러면 얘는 A2M에서 4개가 빠진 얘가 와야 되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598번 문제네요. 자, SN이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SN이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AN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N으로 가시면 되고, 얘 없다 생각하고,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잖아.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고, 너는 2부터만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해주는 얘기지. 됐어요? 오케이. 두 수열, 이거와 이거는 모두 등차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얘들아, Sn 플러스 1 빼기 Sn은 뭐가 되는 거니? 얘는? 잘 봐봐.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의 다른 점이 뭐냐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n은 무조건 뭐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 1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어? 그러면, 얘는, 1부터 들어가니까 S2 빼기 S1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어. 그리고 S3 빼기 S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S2 빼기 S1은 누구만 남아? A2만 남겠지. S3 빼기 S2도 A3만 남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2, A3, A4 이렇게 남겠지.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 남는 이쪽은 등차수열 맞아 안 맞아? 맞아. 왜? 2부터 시작하니까. A2부터 시작하니까 등차수열이지. A1부터 시작하면 등차수열이 아니야. A2부터는 등차수열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등차수열이라고 말할 때 오케이 너는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등차수열 맞아. 그런데 너는 등차수열이 맞아 안 맞아? 안 맞다고. 왜? N이 얼마부터라는 그 조건이 없으면 N은 무조건 1부터야. 자연수니까. 그런데 얘는 A1이 돼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모두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뭐 하는 거야?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이래. 여기 보세요. 자 얘들아 A3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얘는 A 뭐가 되겠니? A4가 되겠지. 1 집어넣으면은 N이 이름이 A4가 될 거 아니야. 맞죠? N이 2 들어가면은 A7이 되겠지. 그 다음에 N이 3이면 A10이 되겠지. 맞죠? 여러분이 뭐 다 알다시피 당연히 얘는 뭐야? A4, A7 이렇게 뭐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항들의 모임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몇 칸 뛰기니? 세 칸 뛰기잖아. 세 칸 뛰기니까 당연히 3D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누가 빠졌습니까? A1이 없잖아. A1이 없으니까 A4부터니까 등차수열을 그 순환이 뭐한다? 따라간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D가 지금 바로 뭐야?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인데 3D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6이다 라는 말은 뭐가 되겠어? 참인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참인 선택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들은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AN이 0보다 작다 SN이 0보다 크다를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3개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자 AN이 지금 이거란 말이야. 자 AN이 마이너스 2N 플러스 5야. 근데 얘는 A 뭐부터? 2부터야. 그치? 그럼 A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A2를 집어넣으면 1이 되겠죠. A3을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당연히 뭐가 돼? 음수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AN이 음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A 아니 잠깐만 A 2는 안 되고 A 누구부터 3부터 모든 값들이 다 되겠지. 그러니까 얘만 만족하는 n 값은 A 3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되는 거야. 그냥 굉장히 많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SN이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SN은 S1은 이제 뭐냐? 얘는 어차피 3부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 X가 얘들아, 쉽게 말하면 3보다 크다가 있고 X가 만약에 뭐 7보다 작다가 있다가 한번 해봐.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당연히 X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3, 7 있으면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잖아, 이거. 지금 이런 식의 이런 느낌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n의 범위, 얘를 만족하는 n의 범위를 구해서 그거의 공통 부분을 구하면 자연수 n이 3개냐? 그걸 물어본 거라고 지금. 아시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는 n이 누구부터? 3부터 가능한 거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이것값만 내가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냐? 지금 SN이 이거잖아, SN이. SN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6이니까 N에다가 3부터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적당한 수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공통 부분이 생기고 그 N값이 몇 개냐, 이거 물어본 거니까 3을 한번 넣어보자. 1, 2 물론 넣어도 상관없어요. 잘 모르겠으면 1, 2, 3 넣어보면 돼, 이렇게. 알겠어? 근데 쌤은 어차피 1, 2는 뭐 큰 의미 없어. 왜냐면 얘가 어차피 3부터니까 얘가 1, 2가 뭐 이렇게 만족하다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n에다가 3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마이너스 9 더하기 얘는 뭐야? 3, 4, 10.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3은 만족하는 값이야. 4는 마이너스 16에다 16이니까는 양수니까 너도 만족하겠지. 뭐 값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 만족하려고 따지면 되니까. 자,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5인데 26까지 만족하겠지. 6이면은 마이너스 36인데 안 되겠지. 아, 너는 그럼 결론적으로 n이 뭐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5보다 작거나 같은 n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n이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n이라는 거는 3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몇 개? 세 개다라는 거는 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등차 수열을 끝냈고요. 뒤로 넘겨보세요. 620번. 자, 620번 갑니다. 선생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원리학계 수업을 했어요. 그쵸? 이거 지금 고쟁이 2단계의 문제니까 쉽지 않을 거라 여러분 충분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치?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매월 초에 13만원씩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했어. 그랬고, 매월 초에 A만원씩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적립한 금액을 했다. 두 예상 금액이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자, 우리는 뭐만 하기로 하면 된다고? 아, 너 초구나. 초 딱 나오면 몇 개? 네 개. 하나, 둘, 셋, 넷. 같다. 얘도 뭐야 지금? 초에. 그래 안 그래? 그럼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됐어 안 됐어? 여기 처음에 뭐가 오는 거니? R분의 1이지. 100분의 1, 1% 뭐가 오는 거야? 100. 얘도 얼마? 100. 사실은 의미가 없겠지. 느낌 있지? 어차피 여기 뭐가 오는 거니? 여기는 13이 올 거야. 그치? 13만원씩이니까 여기는 아 A 오니까 얘는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여기는 뭐가 돼? 1 플러스 R이니까는 뭐 100분의 101. 100분의 101. 얘도 의미 사실은 없어. 얘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단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누굴 거 가져가야 돼? 36 거 가져와야 되겠지? 3년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42. 얘는 100분의 뭐가 되는 거야? 26.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에 내가 풀 문제는 13 곱하기. 100이니까 100 없애버리면은 42는 A 곱하기 얼마?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2 약분하면 21. 끝. 이렇게 푸는 문제. 이렇게. 이해되시죠? 쉽죠? 뭐, 어쨌든 배경까지 다 하시면 좋은데, 모르면은,
그냥 뭐 이 정도 풀이만 하더라도 내가 할 것만 하더라도 답은 얼마든지 나온다는 얘기야. 621번. 자, 선생님이 큰 물줄기가 두 개입니다. 원리학계가 있고요. 그다음 뭐가 있으면 연금하고 상환이 있어. 알겠지? 원리학계는 초면은 네 칸, 말이면 세 칸. 비율로 올라간다? 나단. 다 기억나죠? 자, 근데 만약에 상환이야. 상환이랑 연금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원금 곱하기 또는 원금 일시금, 원금 일시금 곱하기 뭐는? 단은. 곱하기 단은 뭐라고? 말. 이거야. 그냥 얘들아, 시간 내서 나중에 따로 할 생각 하지 마. 그냥 끝내버려. 그냥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딱 끝내놓으면은 시험 전에 잠깐 보면 금방 기억나니까. 근데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그런 게 가능하다고. 알겠지? 자, 봅시다. 올해부터 하여튼 80만원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 연금이 이렇게 있대. 연금은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데, 한꺼번에. 뭐야, 일시금이지? 일시금 곱하기 뭐라고? 단. 단 뭐야? 이렇게. 10분에 뭡니까? 16은. 무슨 공식? 말 공식. 말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 됐어요? 얘는 뭐야? 5%. 100만 들기. 기억나죠? 뭐 하면 돼? 20 곱하기. 여기는, 예. 여기 뭐 있어? 어? 622번. 이달 초에 가격이 320만원인 카메라를 살 때 20만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 원금 얼마? 300 곱하기 단 얼마? 10분의 16은 무슨 공식? 말 공식. 몇 퍼센트? 2%? 50. 곱하기 얼마씩 내야 될 거냐? 단 빼기 1. 10분의 6. 이렇게 없애버리시고, 5, 6, 30. 16, 답. 얼마나 쉬운지 알겠지? 앞에 세트 수리보다 훨씬 쉽잖아. 진짜로. 그쵸? 자, 2018년 1월 초에 270만원이었는데, 얘는 좀 문제가 조금 어렵게 꼬아서 내기는 했어. 근데 봐봐. 어쨌든 뭔 소리냐면 얘는 매달 초에 10%씩 할인한 금액으로 정한대.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매달 초, 한 달 지날 때마다 10%씩 금액이 다운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는 2018년에 살 게 아니고요. 한 해 동안 내가 이제 매월 말에 뭐해? 말에 적립을 해서 나는 이제 사겠다는 얘기야. 몇 대를? 2019년에 10대를 내가 사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당연히 얘들아, 2019년에 사는 거는 2018년 거 컴퓨터가 다운된 금액에 10개를 사는 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컴퓨터 금액,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말공식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그럼 컴퓨터 금액은 원래 얼마였어? 270만원이었어. 다운되는 건데, 그럼 내가 계산 안 해. 여기 있잖아, 여기.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돼? 100분의 28. 몇 대? 10대. 이해되죠? 원래 컴퓨터 금액이 이거야. 근데 뭐 했어? 아, 다운됐어, 이렇게. 1년, 12달이 되면서 이만큼 다운됐다는 얘기야. 그치? 10대 사겠다는 얘기지. 말공식. 몇 퍼센트? 2%. 50 곱하기. A1 곱하기. 단 빼기 1, 얼마야? 여기 있네요. 100분의 얼마? 27. 계산. 하시면 답은 어쨌든 뭐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이게 지금 고등학교, 아니, 고쟁이 2단계 원리학계 문제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리학계 선생님이 말한 것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도 학교에서 내는 내신 문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 없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